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은 어제 오후 6시쯤 청와대 상춘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 회동으로는 가장 늦은 만남이기도 했는데요. 만찬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만찬 종료 후 통이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이야기가 나왔다며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 생각하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면적이 10배, 인구 2,600만 명의 대도시 상하이가 어제부터 봉쇄가 됐습니다. 광푸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어제부터 나흘 동안, 서쪽은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순환 봉쇄에 들어갑니다. 통제 방역을 펼쳐온 중국 당국은 국내외 경제 악영향을 고려해서 상하이만큼은 예외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제 오후 갑자기 봉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진 건데요.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서자 경제보다 방역을 선택했고 그제는 3,50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상하이 봉쇄는 일단 8회로 예고됐지만 확진자 급증세가 계속될 경우에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물류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유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과 화물기사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40리터를 5만 원대에 넣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6만 원을 넘더니 이제는 8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실제로 어제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경유값은 1,920원, 한 달 만에 20%가 넘게 올라 휘발유 값에 근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근거리 배달의 경우 시동을 끄고 직접 배달을 하기도 합니다. 장거리 운행을 하는 대형 화물차 기사들은 차를 움직여봐야 남는 게 없다고 말하는데요. 억대에 이르는 차량 할부금에 고속도로 통행료, 또 여기에 기름값 부담마저 커지다 보니 서민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7천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200만 3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23명이 늘어나서 총 4,494만 4천여 명으로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4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26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고요. 날도 제법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기온 자세히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9도,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논산의 최경화 씨를 만나봤는데 무릎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걷는 게 불편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요. 무릎을 거의 구부리지 못해서 정말 얕은 턱도 넘기 힘들어 네. 하셨는데요. 과연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었을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을 착한 참견꾼 최경화 씨. 왜 나 안 불렀어? 저 언니는 항상 같이 와서 도와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런데 요즘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픈 남편을 돌보느라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화 씨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왔다니까 아저씨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치료 잘 받고 오셔. 결국 병원을 찾은 경화 씨. 또 안쪽 더 보시면 여기가 뼈가 많이 자라납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경화 씨에게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거는 안에 연골이 다 상한 거예요.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1, 2, 3, 4단계로 나뉘는데 4단계, 그 4단계 중에서도 좀 말기에 해당돼요. 무릎 연골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상태. 뼈와 뼈가 맞닿아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무릎뼈 끝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연골판이 일단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거기서 염증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이 이제 뼈에도 달라붙고 주위 하액막염에도 달라붙으면서 그 뼈를 증식시키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뼈가 뾰족하게 자라면서 무릎 관절 주변에 상처를 입혀 통증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화 씨가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입니다. 수사치료, 뭐 약물치료에 거의 뭐 효과를 보이기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수술하면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2주? 아니, 이번이요? 네. 1, 2주 정도 이번 하시면 돼요.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밤만 되면 더 심해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는 경화 씨.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은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나이 먹을 만지 먹었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안쓰럽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가. 경화 씨도 남편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어떻게 수술해야 밥을 누가 쳐 아침 저녁 어떻게 차려주고 그 시주발을 누가 들어.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경화 씨가 외출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 시각 경화 씨 집 앞에 도착한 택시 한 대. 이웃집 부부가 경화 씨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람 좀 쐬주려고, 콧바람. 심란한 경화 씨 마음을 다독여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탑정호. 경화 씨에겐 정말 오랜만에 외출입니다. 오리가 있다. 여기가 산다 했던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마냥 들뜬 경화 씨. 시원한 바람이 마음까지 스며듭니다. 아, 참 보기 좋다. 마음이 터는 것 같아. 터지는 것 같아. 1년 만에 진짜 나왔네. 6월 달에 이번에 두 달 있었지. 가슴 한 구석이 체한 것처럼 답답했는데 뭔가 쑥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언니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와. 가끔 오시 내가 가볼게요. 알았어. 경화 씨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과 위로를 얻어갑니다. 수술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경화 씨가 벌써 일어났습니다. 큰 수술을 받다 보니까 불안해요.
무섭고. 이제야 수술을 받는다는 게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잠은 잘 주무셨어요? 뭐야? 주워서 먹고 잘 잤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뭐 수술 금방 끝나요. 잠 한숨 주무시고 나오시면은 잘 끝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부자리 마시고. 네. 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경화 씨의 수술은 로봇 수술로 진행됩니다. 불필요하게 자란 뼈를 오차 없이 잘라내고 정확한 위치에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로봇 수술을 통해 수술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골 절삭이 잘 되는 거랑 그다음에 인대 균형이거든요. 로봇 수술로 하시면은 인대 균형이 거의 뭐 쉽게 이야기하면 100점에 가깝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관리만 잘 하신다면 뭐 2, 30년 쓰는 거는 끝도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만난 경화 씨. 과연 수술 이후의 상태는 어떨까요? 기존에 5다리셨던 것도 다리를 일자다리로 쭉 펴가지고 네. 그 젊었을 때 그 반듯한 다리, 그 다리로 모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모양도 이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손상된 연골과 뾰족하게 자라있던 뼈가 말끔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걷는 모습 한번 볼까요? 오카 아니시면 좀 힘드시죠? 저거 안 해도 돼요. 자, 한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떼보는 경화 씨. 수술 후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 걷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전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공 관절 다 하시고 나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좁은 앉기예요. 네. 김장김치 한다든가 이럴 때도 의자에 앉으셔야 돼, 식탁에서.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자세는 무릎 관절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합니다. 무릎에 좋은 거는 수영이 가장 좋아요. 수영.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자전거. 자전거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다리를 쭉쭉 밑으로 내리시는 그런 동작이 좋은 운동이거든요. 안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자전거를 타시도록 하세요. 네, 지금 혼자 오셨나? 수술 후 좋아진 모습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니! 아. 어떠셔요? 좋아. 좋아졌어? 어. 운동 같은 거 하고 해, 이렇게? 저거 붙들고 끌고 다니면 해. 밥 잘 먹어? 네, 잘 잤어. 하여튼 욕 본다. 아우가 욕 봐, 하여튼. 편하게 있어. 알았어.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고마운 이웃이 있을까요? 병원 가서 가면 좋은 데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기다려. 경화 씨의 마음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두 다리로 즐거운 외출 마음껏 하시며 행복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에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얘기해 봐야죠.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개그우먼 김혜선이에요. 반갑습니다. 또 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건강 챙길지 주제 영상 보겠습니다. 혈관 찌든 때 해독이 답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혈관이 하는 역할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 혈액이 혈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일종의 도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이러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요. 한 골프대회 참가 중인 어떤 선수가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서운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우선요. 체내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요. 또 혈관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일교차가 큰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일상 요인으로도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등 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혈액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혈관을 따라서 우리 몸 전체를 돌잖아요. 네. 근데 이 혈액이 돌면서 우리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결국 영양분과 각종 호르몬들을 공급해서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혈액이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네. 제 피가 잘 돌고 있는 거예요? 잘 돌고 있어요. 잘 돌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근데 듣다 보면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알렌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렌 테스트는요. 결국 병원이나 진료실에서도 직접 하고 있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기 손목을 보시면요. 손목 주름이 있는 곳에서 2cm에서 3cm 정도 떨어진 곳에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결국 손목 아래 우리 손바닥은요. 양쪽 두 개의 동맥에서 혈액순환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엄지 쪽에 있는 동맥이 요골 동맥이고요. 새끼손가락으로부터 새끼손가락 쪽에서 가는 동맥을 척골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맥에 손을 대보시면은 우리가 동맥이 뛰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네. 스스로 하실 수는 없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이 두 동맥을요. 꾹 누르셨다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먹을 폈다 오므렸다를 10번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했죠. 네, 많이 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 10회 정도를 반복하시면요.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손바닥이 하얗게 변하시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 개의 동맥 중에서 한 곳을 열어주면요. 갑자기 혈액순환이 되면서 다시 혈색이 돌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돌아오는 게 5초 이내에 이뤄지면 정상이고요. 네. 만약에 5초보다 더디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이런 테스트 못 참거든요. 네. 제한테 직접 가서 네. 저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네. 여기 보시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목에서 2cm에서 3cm 떨어진 곳에 이쪽 엄지속이 요골 동맥이고요. 네. 새끼손가락 쪽이 척골 동맥이죠. 제가 눌러볼게요. 자, 주먹을 폈다 오므렸다를 10번 정도 해볼게요. 5, 6, 7, 8. 진짜 그 노래지네요. 예전에 하던 네. 그 놀이인데요. 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어머, 노래지네. 이렇게 변했고요. 오. 자, 한쪽 펴볼게요. 바로 혈액순환이 빨갛게 돌아왔죠. 예인 MC 같은 경우에는요. 네. 5초 이내에 바로 돌아왔고요. 혈액순환은 정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테스트만 하면 안 좋게 나와가지고 다행이네요. 이 나이에 피가 안 돌고 뭐. 그러네요. 다행입니다. 네. 혈관과 혈액순환에 대해서 쭉 알아볼 건데요.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건강미를 자랑하는 분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 좋기로는 연예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직접 오셔서 이 혈관 건강 그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 최완정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몸이 가벼워요. 아, 진짜 언제 만나도 아니, 그 에너지가 있어요. 걸어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달라 들어와. 그런가요?
또 도와주셨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 힘찬 걸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와, 네. 제가 보니까 네. 잠깐 이게 뛰어오셨잖아요. 네. 살짝 스킨했는데 레깅스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 맞아요. 네. 라인이 꾸준히 관리했다는 얘기인데. 트레이드 마크 아니에요? 딱 네. 레깅스에 이렇게 위에 탁 걸치고 요거.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뭔가 패션도 감각이 있으시고 네. 근데 그전에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 저희 연예인이 일이 있으면 연예인이고 네. 없으면은 또 그냥 백수나 일반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또 드라마 이렇게 찰 일이 좀 생겼는데 불면증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자가지고 그 불면증이 지속되니까 우울증까지 오고 그리고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끔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래도 되나? 그때 막 살도 막 10kg 이상 막 찌고 근데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잠을 일단 제대로 못 자면요. 일단 몸이 무기력해지고 그 밸런스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뭐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다 극복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36년 차 배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겪으면서 또 여배우로서 또 하나의 엄마로서 모범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열심히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운동 중에서 네. 제가 알기로는 계단 막 이렇게 오르내리고 이러는 거 하잖아요. 네. 근데 네네. 그걸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몸치예요. 네. 뭐 어떻게 이렇게 뻣뻣할 수가 있는 몸치인데 제가 이제 집안이 그 유전적으로 막 폭식을 하고 식탐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잘 먹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회원을 항상 끊었어요. 스포츠센터를 연회원을 끊었는데 이제 항상 뭐 살찌니까 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딱 나갔더니 어머님들이에요. 어머 탤런트 배가 내 배랑 똑같아. 아이고 탤런트는 하나 배치기 한번 해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 막 대인 기피증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모욕감은 막 그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과연 뭘까? 그러다 이제 계단 오르기 운동을 찾았는데 계단 오르기는 정말 누구와 뭐 옆에 누가 그렇죠. 있으나 혼자 해도 괜찮죠. 혼자 해도 네. 되고 내 의지만 있으면 뭐 하루에 20층을 하던 30층을 하던 뭐 1층을 하던 관계없어서 그때부터 계단 오르기 운동에 아주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의지가 대단한데 그 오르기 할 때 외로워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냥 혼자 공막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무릎이 이게 또 관건이에요. 무릎 괜찮으세요? 오르내리기 할 때. 글쎄 이제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뭐 무릎 괜찮냐 네. 뭐 도관이 괜찮냐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계단 오르기는 일단 올라갈 때가 이제 관건이고요. 네. 내려올 때만 주의하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아, 그게 좋겠네. 네. 아, 옆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되면은 무릎 주변이 근육이 건강해져갖고 더 좋은 무릎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왜 제가 이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내려갈 때는 걸어갈 때가 있고요. 아. 올라갈 때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루에 그럼 계단을 얼마나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20층 올라갈 때 한 40분 걸려갖고 한 4층마다 쉬면서 뭐 막 욕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4층 하니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지금은 20층을 한 5번씩 해서 100번 정도 하고 있고요. 20층을 한 5분 만에 올라가고 있어요. 5분이요? 네. 5분이 죄송한데 축지법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남들은 제가 5분이 뭐 뛰어가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막 뛰어갈 만한 그런 체력도 안 되고 천천히 따박따박 올라가다 보면요. 쉬지 않고 올라가면 20층 5분이면 걷드네요. 뭐 우리 혜선 씨야 한 3분이면 갈 거예요. 네. 해볼까요? 네네. 아, 하루에 100계단도 아니고 100층 정도 높이 네. 올라요. 아, 대단하신 거죠,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래서 그 계단 오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건강 비결은 뭔지 또 저희 행복한지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그 일상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나이와 무관하게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 스타들. 탄탄한 바디라인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운동하는 또 한 명의 스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몸짱 스타 최한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5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명품 몸매의 소유자. 타고난 노력으로 머슬 퀸의 자리에 오른 연예계 대표 건강미녀 최완정 씨인데요. 몸매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으로 시작하는 완정 씨의 하루.
왜 이렇게 다른 분들과 다르게 빨리 걸으시는 거예요? 아, 네. 운동이 조금 어느 정도 속도가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운동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제가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라고 봐요. 아, 일단 걷기 운동에서 제일 중요할 점은 자세예요. 자세를 똑바로 핀 상태에서 이 하늘에서 천장에서 누가 정수리를 잡아 올린다 생각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한 후에요. 시선을 지금 제가 똑바로 보면서 걷는데 팔은 약간 이 다리를 스치듯이 하면은 좋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발을 내딛을 때 뒤꿈치부터 걷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게 돼요. 그래서 뒤꿈치부터 걷는 자세를 유지하시게 되면 무릎의 손상도 없고 또 내가 운동하는 양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쭉쭉 뻗어지는 빠른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몸도 풀었으니까 슬슬 운동 좀 한번 해볼까? 강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그녀의 운동 열정. 아, 네. 여기는 제가 이 도심 속에서 힐링하는 장소인데요. 아주 최고의 운동 코스가 있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향한 곳은 바로 언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계단이었는데요. 부장, 이 계단 오르기 위해서 한강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몸을 푸신 거예요? 아이고, 도착이라니요. 제가 이 계단, 어머니는 절 낳으셨고요. 계단은 절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해서 제가 불면증을 고치고 우울증을 고치고 10kg를 감량해서 아시아 챔피언 3관왕을 했는데 고작이라뇨. 저는 계단이 너무 예뻐요. 계단 오를 때는요, 정말 올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까치발을 뛰게 되면은 체중이 무릎에 쏠리고 발가락에 쏠려서 무릎 손상이 오고요. 제가 권장하는 건요, 발바닥 표면에 80%를 뒤돌아 노력해라. 또 내려올 때가 관건입니다. 내려올 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허벅지로 내려오시면 돼요. 옆으로 가는 꽃게처럼 이렇게 내려오실 때 발로 내려가지 말고 허벅지로 내려오시게 되면요,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서 내려갈 수가 있어서 허벅지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여러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매일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며 건강도 찾고 자신감도 되찾은 최완정. 이제 계단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게 되는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아, 뭘 좀 먹어봅시다. 랄라라, 랄라라라라. 으이씨. 아니, 근데 그거만 드시는 거예요? 어, 그럼요. 제가 이거는 지금 오늘 양 많아요. 옛날 멋을 대회 준비할 때는 이거 반 정도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진수성찬입니다. 그러고 보니 집안 곳곳에 영광의 흔적이 수두룩. 이날의 영광은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있어 가능했는데요. 보통 100g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100g씩 300g 먹었고 이런 파프리카 하나랑 이렇게 하게 한 끼. 5분이면 준비 끝! 오늘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초간단 건강 식단을 유지하는 완정 씨. 맛있다. 닭가슴살 특이하게 드시네요. 닭가슴살이 지겨울 때도 있어요. 어쨌든 제 몸에 닭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김하고 또 먹으면 그 또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도 하고 김이 포만감이 있어갖고 다이어트에는 최고입니다. 오늘 아닌 것 같고 드시는 건 뭐예요? 아, 새싹보리인데 그냥 새싹보리도 아니고요. 황금 새싹보리예요. 새싹보리는 혈관에도 좋고요. 해독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즐겨 먹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만 드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평소에는? 이렇게요. 불쌍한 여자예요.
근데 이제 뭐 가끔 모임이 있어요. 이성을 잃어요. 군인이 휴가 나온 것 같이 먹어요. 그리고 반성하고 또 이렇게 먹고 인생이 불쌍해요. 근데 몸은 좋아졌어요. 운동부터 식단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국가대표급입니다. 맛있다. 잘 먹었다.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 되겠다. 저희 디저트는 이 후레이팬 운동이에요. 누구나 이런 후레이팬을 갖고 계시니까요. 이게 또 그립감이 좋아가지고 아령 못하시는 분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건강 미녀 최완정의 후라이팬 운동법. 어디 한번 배워봅시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는데 이 무릎은 발꿈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겨드랑이 딱 붙인 상태에서 팔꿈치도 딱 붙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프라이팬을 양쪽으로 앞으로 왔다가 뒤로 쭉 뻗고 다시 앞으로 왔다가 쭉 뻗는 운동이에요. 아주 팔도 예뻐지고 근육도 생기고 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등 근육까지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 근육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운동은 건강을 배신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는 근육.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을 지키는 거는 나와의 약속입니다. 꾸준한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죠. 운동만이 살 길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건 어떨까요? 아, 평소에도 저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네. 예, 몸에서 탕 냄새가 날 정도로.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계단 오를 때도 요령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시면서 이제 나는 계단 올랐더니 무릎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계시는 이유는 자세예요. 계단 오르니까 아, 올라간다 그러고 이렇게 고개를 드신다든지 또 계단을 또 봐야 되겠다고 고개를 숙이신다든지 이러면은 자세가 무너져서 어디 한 군데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네. 저는 요령이라면 특별한 거 없고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딱 누가 땡긴다. 정수리를 누가 땡긴다 생각하면은 그럼 척추가 딱 펴지거든요. 그럼 시선을 아주 앞을 딱 응시하고 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올라가시는 게 포인트고 계단 면이 발바닥에 80% 이상을 저는 권유해요. 이유는 반만 닿게 되면 엉덩이도 올라가고 허벅지 뒷근육도 좋아지긴 하나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빨리 올라가신다고 까치발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또 앞으로 쏠리거나 무릎의 모든 체중이 다 이렇게 하중이 돼가지고 무릎에 부상이 있으니까 80%를 닿고 따박 따박 올라가시면은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되고 면역력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뭐든지 하여간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때 나오셨을 때 계단 네. 오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하셨어요? 야, 딱 이틀 가더라. 이틀하고는 아 진짜요? 아 이게 잘 안 되더라. 아 안 되죠. 네. 자 오늘 우리가 네. 혈관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혈관 얘기하면 꼭 따라오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야. 콜레스테롤. 근데 저는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무작정 다 나쁜 게 아니고 뭐 어떤 건 높여야 되고 어떤 건 또 낮춰야 되고 이걸 좀 개념을 확실히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혈관 같은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성호르몬 또 비타민 D, 담즙의 재료로 쓰이게 되고요.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부족하게 되게 되면 혈관 속에 세포막 자체가 부실해지면서 혈관이 쉽게 터지거나 또 출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문제는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과하게 많아지거나 균형이 깨진 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걸 알겠는데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시면요. 그 검사표 안에는요.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 보셨을 거예요. 네, 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요.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요. 우리 몸 곳곳에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곳곳에서 쓰이고 남은 이제 콜레스테롤을요, 간으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의 콜레스테롤이 다 중요하고 이 두 가지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가지고 과다하게 쌓이게 되면은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LDL은 나쁜 거,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의 별명이 바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혈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하게 되면 혈액 속에서 특별하게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서 연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요, 제가 모형을 준비를 했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제가 색깔이 다른 두 가지의 차액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무슨 기름때 같죠? 이게 나쁜 노란색. 콜레스테롤이 네.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이 파란색을 청소부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혈액 속에 쓰고 남은 LDL 콜레스테롤이요, 한 다섯 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친구가 지금 나쁜 애들이죠? 네, 나쁜 네. 애들입니다. 다섯 개 정도가. 노란. 근데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나쁜 애들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요, 이 HDL 콜레스테롤이 몸속에서 한 다섯 개 정도 같은 비율로 분비가 네. 됐다고 볼게요. 이제 이게 청소부죠? 그러면, 네,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서. 아, 붙어서 오는구나. 네. 자, 몸 밖으로 싹 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싹 수거가 되면 혈관에 문제가 없겠죠. 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다섯 개가 분비가 됐어요. 네. 그런데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분비가 됐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LDL이 딸랑 두 개가 분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나올 수가 없네요, 네. 진짜. H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수거를 해줘도 남아있네요.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 남아있죠. 네네네. 이렇게 남은 LDL 콜레스테롤은요, 결국은 혈관벽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은 플라크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이것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게 돼서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 눈으로 보니까 그냥 확실히 이해가 네.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보니까 이해도 빠르고 저도 네.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LDL과 HDL의 균형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혈액 내에 총 콜레스테롤과 또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를 하거나 또 HDL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을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은요, 국내에 이런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받은 사람이 무려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런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거는요,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디든지 균형이 중요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혈관의 균형이 깨지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에 딱 달라붙게 되고 그래서 혈관의 소통을 막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혈관에 쌓여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바로 네. 혈관의 찌든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 혈관의 찌든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또 가는 길을 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혈관 찌든때의 정체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체는 무엇일지 첫 번째 보시면 엉겨붙은 피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엉겨붙은 피떡 같은 경우는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관벽에요, 나이가 들게 되면서 기름이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꺼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끈적해진 혈액이 엉겨붙은 것, 이것을 바로 피떡이라고 부를 수 있고 혈전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풀이해 본다면 피혈자에 막의전자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막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한다,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혈전 같은 경우에 큰 혈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가 작은 혈관, 특히 뇌라든지 심장, 폐에 가서
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을 막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니 뭐 심장이든 뇌든 혈관이 막히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혈전이 심장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돌연사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말초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손발에 괴사가 일어나거나 또 심할 경우에는 절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보면 이게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팔다리가 절단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절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봐요. 무시무시한데 네, 사진 보니까 너무 심각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될 때까지 뭐 전에 뭐 증상 같은 건 없나요? 네, 증상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뭐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는요 혈관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만요. 복부 대동맥부터 말초 혈관까지는요, 그 혈관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혈전이 혈관을 바로 막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즉시 증상을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다리 괴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바로 알기는 조금 힘들어요. 보통 다리 혈관이 바로 막히더라도요, 환자분들이 저림 증상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네. 많아서 다른 과를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가 붓고 저리고 보행이 아주 힘들어져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혈관 통증으로 이제 혈관의 질환을 알게 되기까지는요. 결국 그 순간이 딱 왔을 때는 혈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시작부터 너무 무서운데 엉겨붙은 피떡이었고 혈관 찌든 때의 정체 두 번째 뭔지 바로 보시면 기름진 피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이 기름진 피는 고지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콜레스테롤과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 몸속에 남아있던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의 염증 세포가 달라붙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영양 공급과 노폐물을 운반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독이네요, 그죠? 독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을 고지혈증, 즉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3배 이상이나 높여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름진 피였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정체 보시면 이번에 끈적끈적한 피라고 합니다. 네, 피가 끈적끈적한 이유가 뭘까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아, 그렇죠. 그건가? 끈적끈적해지는 거는 수분기가, 그러니까 물기가 별로 없는 건가? 원래 이렇게 원했을 때는 네.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추측이 두 분 다 맞으시고요.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네. 피는 농축이 돼서 끈적끈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혈액이 이제 혈액 속에 당분이 더 많을 때입니다. 우리 혈당이 높을 때는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일 무서운 게 당뇨죠. 이럴 경우에는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되면요, 바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뭘까요? 당뇨, 아까 말씀하신 당뇨 같아요. 네, 당뇨.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요, 우리가 섭취한 당분이 혈액을 통해서 바로 세포 속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있더라도 그 기능을 잘 못할 때 바로 당분들이 혈액을 둥둥둥둥 떠다니게 되면서 물엿처럼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걸 바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끈적한 혈액은 혈관 벽을 손상시킨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게 되면 혈관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몸속에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발톱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직에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끈적해진 혈액으로 고혈당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몸속에 다양한 합병증에서부터 우리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망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맑은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 손끝, 발끝 그쵸. 이런 말초 혈관까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우선 신장은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한 포도당들은요, 신장에 엄청나게 무리를 주기 때문에 신장을 망가지게 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만 불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끝, 발끝이 아팠던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발 뒤꿈치만 닿아도 발끝이 아픈 통풍 이런 것들이 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치매 이르기까지도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관 속에 찌든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깨끗한 피가 우리 몸을 돌게 해야 됩니다. 특급 처방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김정은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혈관 해독의 메뉴 같은 경우에는요. 과카몰리 오픈 샌드위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보니까 아보카도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보카도 과카몰리 샌드위치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아보카도는 굉장히 핫한 식재료가 된 지 좀 됐거든요. 맞습니다. 언제나 핫한데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 네, 아보카도는요. 이제 슈퍼푸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산 속의 버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아보카도에는요. 20종류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으로 함유된 유지방 성분의 75%가요. 모두 혈류 흐름을 개선시켜주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또 아보카도 성분 중에 하나 카로티노이드라고 한 성분이 있는데요. 뛰어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혈관벽을 보호해 줄 수 있고요. 또 아보카도에는요. 이 100g당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는 베타 시토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76mg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혈관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다는 건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료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아보카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아보카도 아주 완숙된 아보카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마토, 양파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해주셔야 되는데 소금, 후추랑 또 설탕, 레몬즙, 올리브오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네. 간단하죠. 재료가 간단합니다. 네. 근데 저 마트에서 아보카도 사면 네. 후숙해야 된다는 말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네, 아보카도를 사서 후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먹기가 힘들어요. 좀 떫은 맛이 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보카도를 일단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는 단단한 걸 사셨을 경우에는요. 아보카도에 사과라든지 집에서 있는 과일들 있죠. 그중에 이제 에틸렌가스라는 것이 나오는 과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나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등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일이랑 함께 보관을 하시면 후숙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빠르게 드실 수 있는 상태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완전 꿀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잘 후숙을 시킨 아보카도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탁 돌려서 쏙 빼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씨를 제거를 하시고 아보카도 과육을 덜어서 사용을 하실 텐데 이렇게 잘 으깨주시면 됩니다. 아, 네. 진짜 아보카도 저 좋아하는데 너무 씨가 좋아요. 커요. 그리고 저걸 후숙을 너무 오래 시키면 섬유질이 많아져서 먹기가 좀 나빠요. 아, 전문가가 저기 앉아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무슨 일이에요? 전문가신데? 저 저거 좋아해요. 네. 네, 요즘도 아보카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후숙이 데워진 상태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네. 좀 색이 검맣게 변하고 물렁물렁한 좀 후숙이 잘 된 걸 골라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보카도를 이제 성글게 으깨주시고요. 여기 이제 양념을 해주시는데요. 소금. 살짝 넣는 거죠? 네. 두꼬집 정도? 두꼬집 정도 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추. 후추. 여기에 갈변을 방지하고 새콤한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레몬즙 넣어주시고. 오, 네. 올리브오일까지.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일도 넣는구나. 네. 그 주스 중에 아바라고 있어. 아보카도 바나나. 바나나. 아, 진짜? 아, 네. 그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맞아요. 우유, 아보카도, 바나나 이렇게 넣고 해서 얼음 넣고. 아보카도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먹으면 좋죠. 혈관 건강에도 도움 주고요. 그렇게 먹으면. 자, 이렇게 이제 아보카도에 토마토 넣어주시고요. 토마토를. 양파까지 색깔이 넣어주시고요. 색깔이 이쁘네요. 네. 그쵸, 색도 이쁘고. 네. 확실히.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가볍게 섞어주시면은 이제 끝이에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정말 김정은 선생님 네. 너무 간단해서 좋아요. 네, 책 좀 내주세요. 사실 너무 복잡하면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간단한 메뉴로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거를 퍼가지고 네.
바게트 빵 위에 아, 좋네. 올려주시면 되는데 네. 마지막에 그 토마토도 살짝 올려서 장식을 예쁘다. 네. 예쁘네요. 이렇게. 아 오늘 저희 반응이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다 먹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배고파요. 아침에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기도 좋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한 이틀 정도는 만들어 놓고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빵 없이 먹어도 맛있겠다.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냥 그쵸? 뭐 덜어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와. 아, 이거 커피에다가 딱 넣고 싶다. 네. 네.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뭐 만드는 방법도 워낙 쉽고 그렇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시면 분명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배달해야 되는데 어떤 네. 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거 네. 담은 걸 드릴까요? 방금 만든 거. 네. 제가. 와. 배달을 또 네네네. 시식을 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만 먹나요? 네. 아유 뭐 이런 영광이 다 있나요? 예. 세상에. 네. 한번 행복합니다. 맛을 네, 드셔보세요. 네. 오. 네. 아니 일단은 음식이 보기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말 보기 좋습니다. 색깔 너무 이뻐요. 네, 아, 휴일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좋겠어요. 네. 간단하고 그 버터가 안 들어갔는데도 버터 맛이 나면서. 그렇죠. 토마토의 상큼함 또 이제 이렇게 느끼하지 않게 딱 잡아주고요. 레몬 향도 있고요. 네. 근데 저같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이제 빵 없이 먹어도 한 끼 요기로는 아. 아주 뭐 예. 엄청 처방하겠습니다. 네, 닭가슴살에 얹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꺼내지 마세요. 네. 아니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네. 우리 피도 또 맑게 한다면 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아이고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우리 피를 깨끗하게 잘 돌게 하려면 운동 필수 아니겠어요? 그럼요. 또 행복한 아침 운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분 공식 운동쌤 행운쌤을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이야 안녕하세요 행운쌤입니다. 네, 순 혈관이 막히면 숨통이 막힌다는 말이 있듯이 이 혈관 건강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이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함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혈관을 지키는 운동법 바로 상하 X 동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편하게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 들어서 오른손은 왼쪽 발 터치. 터치. 네. 왼손은 오른발 터치. X를 그려주시면 돼요. 아. X 모양. 근데 중요한 거는 허리가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상체를 숙일 수가 없다 하신 분들은 상체를 펴신 상태에서 손만 해주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옆구리를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하셨으면 위에가 남았죠? 위에도 X 모양으로 크로스해서 딱, 딱. 딱. 가장 중요한 거는 크로스 하시면서 옆구리 같이 틀어주시고 시선은 손가락 끝을 같이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크로스, 크로스, 시선까지. 하나, 둘, 크로스, 크로스. 아주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네. 시작. 자신 있어요, 선생님. 아, 자신 있어요? 네. 좋았어. 가자, 시작. 하나, 하나. 오, 닿네. 하나, 오. 오. 하나. 네. 유연하네. 이뻐, 늘었죠. 이뻐. 아주 좋아요. 자, 네, 저는 옷이 좀 불편한 관계로 들다도 이해해 주세요. 이 들려는 거예요? 네, 아니, 다 닿는데. 네. 관리하시니까 네. 굉장히 유연하시네. 네. 보세요. 와. 네. 아니, 멋있어요. 네. 아니, 동작이 멋있어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크로스를 계속 해주시다 보면은 네.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고요. 네. 두 번째 혈관 건강 지키는 두 번째 동작은요, 바로 어깨 터치 동작이 되겠습니다. 하체 같은 경우는 뒤로 가볍게 조깅하듯이 뛰어주시면 돼요. 이 조깅잉 뒤로 살짝 다리를 뒤로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아, 깡충. 네.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양 팔만 했을 경우에 왼손은 왼쪽 어깨, 오른쪽은 오른쪽 어깨 터치할 건데 같이 동시에 터치했다가 위로 쭉 뻗어주세요. 뻗으실 때 팔꿈치 굽히지 않고 쭉 일자로 천장을 향해서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 터치 쭉. 어깨 터치 쭉. 자, 이제 다리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뒤로 네. 뛰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오늘 잘 따라하네. 저 많이 늘었죠? 아주 많이 늘었어요. 중요한 것은 네. 앞으로 뻗는 것이 아니고 위로 뻗어주세요. 아, 위로? 네, 위로 천장으로 위로. 뻗듯이
아, 좋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박자감도 좋으셔. 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볍게 유산소 운동 해주시다 보면은 심장도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혈액을 맑게 또 만들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부터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네네. 아주 정성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다리 넓게 보내주시고. 다리 시작. 하나, 둘, 셋. 천장 위로 신장 같이 전 가서 위로 쭉 셋 자 크로스 X 크로스 위로도 크로스 크로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 번 더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둘 둘 셋 넷 다섯 이제 뒤로 뛸 거예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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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신장 쭉 쭉 쭉 쭉 아주 좋습니다. 아, 너무너무 잘하셔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자, 크로스 한 번 더 준비하세요. 어깨 터치 준비 상하 X 동작 되겠어.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어, 숨찬 거 아니죠? 네. 자, 하루에 100개 단위씩 올라가도 되니까 네. 이 정도 문제가 없어요. 자, 어깨가 안 좋거나 뭐 안 좋은 분들은 살짝 숙이지 마시고 가볍게 아, 크로스 아, 동작만 아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같아요. 누구야? 아이고가 누구야 벌써? 자, 뒤로 갈 거예요, 뒤로. 쭉, 쭉. 아이돌 같다고요, 아이돌 아니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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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 어, 아니, 두 번이나 마법했는데 너무너무 잘 따라줬어요. 네, 아이돌 같죠? 네. 본인 스스로가 아주 좋습니다. 네. 혜은쌤의 원포인트. 혈액 건강을 쭉쭉 뻗어서 항상 맑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쌤이었고요. 뻗으면서 들어가, 여기서 함께 들어가.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잘 배웠습니다. 와, 잘 배웠습니다. 아, 쭉쭉 뻗는 운동이니까. 네. 스트레칭도 되고 좋고. 아, 근데 신기한 게 시선을 같이 가야 뭔가 저 늘어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늘려지는 거예요. 네. 최현정 씨는 네. 이렇게 하니까 응원단 같아.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야, 이렇게 뭐 신나게 운동하고. 네. 뭐 좋은 거 먹고 이러면 혈액이 잘 돌겠죠.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최한정 씨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뭘 이렇게 드시는 게 있던데요? 아, 제가 이제 일단은 운동도 또 열심히 하고 네. 식단 관리도 하지만 몸에 좋다는 건 좀 챙겨 먹고 네. 있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게 새싹보리인데요. 그 새싹보리가 동맥경화증도 유발하지 않게 도와주고 혈액순환도 많이 좋아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뭐 검사를 받으러 가면은 아 굉장히 깨끗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이 새싹보리라는 게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보리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보리의 어린 싹을 새싹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앞에 지금 새싹보리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새싹보리는요 밑에도 보이시는데요. 보리에서 싹을 틔운 지 크기를 보시면 보리에서 싹을 키운 후에 10에서 한 15cm가량을 키운 것을 새싹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동의보감을 보면 보리는 오곡지장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곡에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보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싹을 튀게 되고 봄에 크게 자란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생명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영양소가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동의보감에서도요. 오곡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싹이면 아직 덜 자란 건데 조금 더 자라야 이게 영양분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새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새싹에는요. 이제 씨에서 싹을 틔어서 올라오게 되는데 씨앗에 있던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서 새싹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영양 성분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또 그 양도 배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자란 채소와 비교를 해보면요. 이 새싹보리 같은 경우에는요. 많게는 영양 성분이 10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100배요? 네. 어떤 영양 성분들이 있는 100배? 거예요? 100배? 네, 맞습니다. 새싹보리를 살펴봤더니요. 무려 45종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살펴봤더니요. 우리 몸에 좋은 칼륨은요. 시금치의 약 2.1배가 있었고요. 비타민C는요. 레몬주스랑 비교해봤을 때는 약 2.5배 정도가 있었고요. 우리 칼슘. 몸에 좋은 성분이잖아요. 이 칼슘은요 우유에 비해서 4.5배 정도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싹보리는 입에서 뿌리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필요가 없는데요.
이 색소뿌리의 뿌리에는요, 식물성 단백질이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색소뿌리를 드실 때는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다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그 풍부한 영양 성분 중에 과연 어떤 주요 성분이 새싹뿌리에 들어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폴리코사놀. 네. 혈관 건강에 이제 도움을 주는 성분 하나인 폴리코사놀 성분인데요. 우리 앞서서 LDL 콜레스테롤, 뭐 HDL 콜레스테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폴리코사놀 성분이요.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고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준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식물 줄기를 이렇게 손톱으로 긁었을 때 하얀 그런 즙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폴리코사놀 성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 중에서는요, 사탕수수에 이 폴리코사놀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사탕수수에 폴리코사놀 저 들어봤어요. 네, 그게 이제 새싹보리에는 어느 정도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네, 새싹보리에는요, 사탕수수에 무려 12배 이상의 폴리코사놀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식품별로 폴리코사놀의 함량을 비교를 해봤더니요, 100g당 쌀 겨에는 2.1mg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탕수수에는 무려 27mg이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새싹보리에는요, 342mg이 들어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성인 남녀에게 새싹보리를 8주 동안 섭취를 하게 했더니요, 총 콜레스테롤은 10.8%가 감소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16.8%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두 번째 새싹보리의 주요 성분 먼저 보시면 사포나린이라고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새싹보리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폴리코사놀뿐만 아니라 알코올 분해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포나린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포나린 역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간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간이 안 좋으면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결국 생성하는 게 조절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결국은 높아지게 되거든요. 새싹보리에 풍부한 사포나린 성분이 간 기능 회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것이 결국은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요, 이 동물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고지혈증을 유발시킨 쥐에게 새싹보리 추출물을 투여를 했더니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40%가 감소를 했고 또 혈당 수치 또한 39%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었네요. 혈관에 좋다고 그래서 꾸준히 먹긴 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다니까 아주 더 열심히 꾸준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싹보리 같은 경우에는요, 파종을 한 후에 이제 7일째가 될 때 사포나린 성분이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표를 보시다시피 파종 후에 조금씩 사포나린 성분이 늘어났다가 잎의 길이가 10에서 15cm가 되었을 때, 즉 파종 후 7일째가 될 때가 가장 사포나린 성분이 풍부하게 늘어날 때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요, 새싹보리를 드시는 분들은 사포나린 성분이 가장 극대치가 되는 7일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새싹보리를 굉장히 오래 드셨거든요. 제가 친정집 가서 몰래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는지 몰랐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요 성분 보시면 클로로필입니다. 네, 새싹보리에는요, 엽록소의 일종인 클로로필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클로로필이요,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서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서 산소를 만나면서 산화되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이거든요. 이 활성산소는요,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혈관벽을 파괴시키면서요, 우리 몸속에서 염증 물질도 일으키게 되면서 혈관 건강에 이제 혈관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혈관 건강에 결국은 도움을 주게 되고 노폐물과 염증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새싹보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새싹보리에는요, 클로로필이 일반 새싹채소랑 비교를 했을 때 6배 내지는 8배가량이나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클로로필은 우리 몸속에 헤모글로빈이랑 분자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유해한 찌꺼기를 배출을 하고요, 또 탁한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클로로필이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김정희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혈액을 정화하게 되는 이 새싹보리의 효능을요, 실험적으로 한번 제가 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들어보시죠. 새싹보리 속에 클로로필이 정화가 얼마나 하는지, 또 독소를 얼마나 빼는지 이런 비커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둘 다 탄산수하고 화학색소를 넣어가지고 색깔이 좀 검게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한쪽에만 새싹보리 분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를 관찰을 했는데요. 새싹보리가 들어간 10시간 정도 하나를 지난 다음에는 저렇게 새싹보리가 화학색소를 흡착을 해가지고 깨끗해진 것을 좀 보실 수 있죠. 네. 이렇듯 색사뿌리에는 클로로필 성분 자체가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색사뿌리에 가장 많은 영양소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폴리코사놀이에요. 이 폴리코사놀은 중성지방의 생성을 억제시키고 합성을 막기 때문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드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가바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바는 들어봤는데 가바는 뭐죠? 가바 뭐예요? 네, 가바는 이제 대표적인 식이섬유인데요. 소장의 포도당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혈당이 포도당이 쌓여서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되지 않고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종훈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가바 자체는 지방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하는 것을 촉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몸속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또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아주 착한 호르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싹보리 같은 경우는 이 아디포넥틴의 분비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군살이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군살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몸속에 있는 독소도 낮춰준다고요. 네, 새싹보리는요. 몸속 독소인 만성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거나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몸속의 해독기관인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새싹보리 추출물을 섭취한 다음에요, 지방간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새싹보리를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새싹보리를 드실 때는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싹보리는 뿌리 부분에는 단백질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는 잎사귀부터 뿌리까지 전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째로 먹는 게 좋다 이 얘기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숫자 7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7이면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 색사뿌리 같은 경우는 영양이 가장 응축한 시기가 바로 7일차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정수님 앞에 보이시는 이 새싹보리 형태가 바로 7일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드시는 거, 영양소가 가장 높을 때 드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네,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은요, 적절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또 고르실 때 식품 안정 관리 인증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혈관 건강 비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네, 지금 나오신 최한정님처럼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셨던 것처럼 계단 오르기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이 콜레스테롤 관리하신다고 하시면서 일단 아주 큰 지방이라든지 고기 같은 걸 섭취하시는 것을 많이 제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는 좀 고기보다도 짠 음식을 드시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짠 음식 자체가 혈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유발을 시킬 수 있고요.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식단 내에서 소금을 좀 줄이시고 대체적으로 식초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오늘도 보여드렸던 뭐 식물성 기름, 건강을 생각한 식물성 기름을 식품에서 잘 찾아서 요리에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과다 섭취하시게 되면 또 열량이 높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적정량을 잘 나누어 가지고 하루 적정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45종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것은 무엇이 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보스웰리아였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한정 씨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뭐 건강체로 나오셨으니까 뭐 워낙에 관리도 잘하셨고요. 네, 이제 일단 이제 방송 나오고 보니 제가 그동안 잘하고 있구나 네.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또 우리 모두 함께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적극 홍보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계단 운동 하시죠 또 오늘. 아 이틀 가더라니까. 아 이게 외로워 혼자 노래를 들어야죠. 네, 노래 들으면서 네, 하시면 네. 돼요. 네. 아 이 올라가면서 이 집은 배달 뭐가 왔나. 예 네, 오늘 혈관 건강 챙기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추워서 네. 좀 두툼하게 입었는데요. 와, 오후에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도 낮 동안에는 날 포근하다고 하고요. 하늘도 굉장히 맑다고 합니다. 이맘때가 봄을 만끽하기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포근한 날씨 속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